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이코딩입니다. 네, 오늘은 아두이노 10샷인데요. 이 조도 센서라고 하는 빛센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빛센서는요, 이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플러스로 사용하시던 이쪽 부분을 플러스로 사용하시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로 사용하시면 이쪽을 마이너스로 사용하시고요. 이쪽을 플러스로 사용하시면 이쪽을 마이너스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도 센서라고 하는 이빛 센서는요, 빛의 양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가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밝으면 저항 값은 낮아지고요, 또 전압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두워지게 되면 저항 값도 전압 값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회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 센서의 왼쪽 부분은 VCC라고 하는 5V에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마이너스 부분에 저항을 달아서 이 저항의 맨 끝에 쪽을 그라운드로, 그리고 마이너스 극 시작점의 저항 부분은 A0에 연결을 해서 이 저항값, 이 CDS 셀 부분에서 측정되는 이 조도 센서의 빛값을 측정하는 핀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DS 변수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시리얼 빅인 9600으로 네, 시리얼 통신을 시작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아날로그 리드 값을 CDS에 담아서 그 CDS 값을 프린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도 센서에 나타나는 그 빛의 양의 값을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값을 지금 조도 센서의 값을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손을 갖다 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값이 높게 나오지만 이렇게 CDS 센서 이 머리 부분에 손을 갖다 대면은 값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리얼 통신을 이용을 해서 조도 센서의 값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회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도 센서의 왼쪽 부분은 플러스로 연결했고요. 또 마이너스 부분에 시작되는 부분에서 저항을 달아서 끝쪽에는 마이너스 부분으로, 그리고 조도 센서의 마이너스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아날로그 핀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부분인데요. LED의 플러스 부분은 8번 핀에, 그리고 마이너스는 저항을 달아서 마이너스 부분에,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에서 다시 그라운드로, 그리고 조도 센서의 플러스 부분에서 다시 VCC의 5V 부분, 플러스 부분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조도 센서의 지금 이 현재 밝게 값이 맥스가 204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도 센서의 손을 갖다 댔을 때이 50보다 50의 크기보다 조금 아래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55의 기준값을 줬어요. 그래서 55보다 값이 적어지면 이렇게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